대학배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위로 더 높이 올라 2018 쿠스 대학배구 유리그 이번 시즌 승리가 가장 간절한 두 팀, 그리고 오늘 서로가 서로를 첫승 상대로 생각하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조선대학교의 맞대결, 경남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중계해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에 김민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두 팀의 맞대결 정말 1위, 2위 싸움만큼이나 치열한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두 팀 정말 승리가 간절한 팀입니다. 자,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또 조선대학교 일단 네 경기씩 치른 상황이고요. 예. 이 네 경기 안에는 모두 상위권 대학들과의 경기를 치렀거든요. 오늘 어떻게 보면 양 팀이 서로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으로 붙은 오늘 한 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주 내려올 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는데, 오늘 저는 풀세트 예상하고 각오하고 왔습니다. 저는 2시간 반 예상합니다. 예, 그만큼 오늘 선수들 간절함이 코트에서 묻어날 수밖에 없고 또 묻어나야 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 팀 다 일단은 공격적인 부분, 브로킹적인 부분에서는 리그 하위를 좀 달리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앞으로 좋은 경기 펼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순위표를 보고 계시는데 정말 1위부터 거의 8위까지가 한 경기 치를 때마다 계속해서 휘청휘청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목포대학교, 경남, 명지, 조선이 있는데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두 팀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네. 충남대학교와의 이 홈경기에서 아쉽게 3대2로 졌던 기억이 있고요. 예. 조선대학교는 지금까지는 아직 이 작년에 이 6강에 들었던 이 시스템 배구 또 스피드 배구는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조선대학교의 그 안타까운 점들 좀 살아난다면 오늘 승산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홈에서 경남과 기술대학교 충남대가 지금 돌풍이잖아요. 그 충남대를 3대2 아쉽게 지긴 했지만 좋은 경기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김태환 선수나 김영준 선수의 이 공격 득점 지원은 예. 리그 상위 팀을 만나도 주눅이 들지 않는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 아마 이 부분 두 공격수에 대한 활약들 경남과학대 입장에서는 아주 기대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기대해 주시고, 잠시 경기 외적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간다면 이변인 경기가 이번 주에 있었어요. 충남대학교가 경기대학교를 셧아웃 경기로 잡았습니다. 네, 역시 충남대학교 네. 확실히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로 묶여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 특히 경기 초반에 범실적인 부분들이 리그 초반에 많이 나왔지만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결국 강호 경기대를 격파했습니다. 예, 이 중부대학교가 인하대 셧아웃 잡은 것처럼 이번 시즌 최대 이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기록을 통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이번 주 경기 시작되기 전에 기록이고 순위입니다. 자, 이 공격 성공률 모든 면에서 두 팀이 좀 하위에 처져 있지만 이 리시브, 서브 쪽에서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나 서브 같은 경우는 조선대학교가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반면에 이 경남과학기술대학도 이 김태환 선수를 앞세운 공격력은 괜찮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이 비슷한 순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수치가 있습니다만 이 수치를 뛰어넘는 활약을 두 팀이 보여줄 것 같고 또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오늘 날씨가 좀 습합니다. 이거 진주 날씨가 비가 올 듯 말 듯한데 너무 습한데 선수들에게 좀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습하다는 것은 선수들의 몸이 좀 무거울 수 있고요. 예. 플로어에 땀이 자주 젖고 선수들의 이제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경기력에는 긍정적인 요소는 아니죠. 그렇죠. 또 이 악조건을 잘 이겨내는 팀 승리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상대 전적 지난 시즌 두 팀이 한번 붙었는데 이 9월 23일 두 팀 모두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였는데 조선대학교가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6강에 가게 됐잖아요. 그때 조선대학교가 예. 이 경기를 졌으면 또는 뭐 세트를 많이 뺏겼으면 6강에 못 올라갈 상황이었죠. 예, 근데 그렇죠. 3대0 셧아웃으로 이기면서 승점 3점 또 기분 좋게 6강을 올라갔던 기억이 아주 좋은 조선대학교입니다. 이곳의 기억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에 조선대가 이기는 바람에 성균관대가 그때 떨어졌던 그렇습니다. 작년 네. 기억이 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성균관대학교는 이번 시즌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 자, 조선대학교는 반대로 조금 아쉬워하고 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올라가고 싶은 조선대학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잠시 뒤에 두 팀의 맞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자, 관전 포인트를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방금 말씀해드린 것, 이 좋은 기억을 조선대학교 오늘 이 경기장에 다시 소환하면서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이태봉 선수가 실종됐습니다. 아마 오늘 경기 예. 사실은 이 조선대학교의 이 앞전 경기 충남대와의 경기에서 3세트
세타의 이 김진호 세타의 부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세타가 출전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태봉 선수가 세타를 지금 맡아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경기는 이 공격수 이태봉이 아닌 세타 이태봉을 보실 수 있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조선대학교 지금 치아가 모두 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 잇몸으로 지금 어떻게든 경기를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부상 중인 김성진 리베로가 있고요. 그렇죠. 또 세타의 부상까지 겹치면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경기 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한 조선대학교입니다. 네. 이태봉 선수가 공격력이 최근 경기에 조금 안 좋아지긴 했는데 이제는 아예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이게 또 어떤 변수가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에 맞서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드디어 첫 승 상대를 만났습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앞에는 정말 강한 팀이었고 조선대학교는 물론 작년에 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팀 첫 승 상대로 기분 좋게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팀 대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예. 선수층은 굉장히 얇아요. 최근 2년 동안 신입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체력적인 부담 또 선수의 어떠한 이 호흡적인 부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도 잘 견디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 오늘 경기 사실 이 4학년을 주축으로 한 이 화이팅 넘치는 경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학년들이 잘 풀어 나가주면서 또 이 상대 세터가 지금 뭐 이태봉 선수 세터로서의 경험은 거의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이 점들도 이 고학년들이 잘 이용해서 경기를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경기에서 세타가 없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조선대의 플레이 빠르고 스피디한 배구를 추구하는 조선대학교 스타일에서 있어서는 예.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죠. 그렇죠. 오늘 이태봉 선수가 물론 공을 다루고 기본기가 좋은 선수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세타가 높은 공, 편한 공만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얼만큼 플레이를 잘 이끌어갈지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됩니다. 자, 하지만 조선대학교가 종별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오랜만에 입상을 했고 또 그때 명지대를 잡을 때 이태봉 선수가 세터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지대학교를 이기면서 일단 가능성은 봤고요. 예. 이 김준호 선수의 부상 공백 오늘 메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오늘 경기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의외의 상황이라 아마 보시는 팬들도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될 텐데 경기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오늘 베스트 라인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번 레프트 이현수, 1번 라이트 정래훈, 12번 센터 김상곤, 그리고 11번 센터 문지훈, 17번 레프트 이태봉이라고 나왔지만 오늘 세터로 뜁니다. 그리고 9번 레프트 박종환 선수까지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현수 선수와 박종환 선수가 스타팅 멤버로 기용됐다는 것이고요. 예. 두 선수는 공격형 레프트형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종환 선수는 리베로를 보다가 지금 레프트 팀 사정상 돌아왔고요. 자, 오늘 그 두 선수 말씀하신 대로 좀 주목을 해서 보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1번 레프트 김태환, 7번 센터 김용근, 4번 라이트 김다용, 11번 센터 이창윤, 9번 센터 강탄구, 그리고 8번 라이트 김형준 선수가 먼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역시 김태환 선수 4학년 189회 속초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전체적인 공격 성공률에 있어서는 30% 후반이지만 최근 두 경기의 공격 성공률은 45%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자, 그 컨디션 김태현 선수가 잘 터져줘야 이 그 옆에 있는 뭐 강탄구 선수, 김형준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공격에서 많은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태현 선수뿐만 아니라 김형준 또 김다용 선수의 이 보조 공격수의 역할들 경남과학기술대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공격수들이 얼마만큼 또 오늘 공격 성공률을 높여주느냐, 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오늘 승리의 비결이 되지 않을까, 승리를 한다면 그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에 맞서는 조선대학교 라인업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세터가 또 이번 시즌 출발할 때부터 한 명밖에 없었던 건 좀 아쉬워요. 자, 일단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사실은 세 명의 선수들이 자리 이동이 있는 거거든요. 네. 큰 틀에서 보면요. 그렇죠. 레프트 이현수 선수 또 네. 레프트의 박종환 선수는 지금까지 리베로를 네 경기 뛰었거든요. 작년까지는 공격수였지만 다시 복귀한 상황이고요. 네. 제일 큰 상황은 레프트에 있던 이태봉 선수가 세터로 활약한다는 것. 이 점에 있어서 얼만큼 조직력을 갖추고 잘 대응할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 1세트 시작됐습니다만 첫 번째 서브 박종환 네트에 걸리고 맙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조선대 입장에서는 공격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로 포진을 시켰기 때문에 네. 공격적인 측면에서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이 박성필 감독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 강하게 들어갔고요. 왼쪽 살짝 넘깁니다. 체스볼 경남과학이대
자, 김태환 블로킹 걸립니다. 클로스업 쪽으로 크게 노렸지만 네트를 넘기지 못했죠. 아, 네트를 넘기지 못했군요. 자, 첫 번째 공격 아직까지는 몸이 완벽하게 풀리지 않는 모습. 네, 몸이 좀 무거워 보여요. 예. 자, 하지만 또 경기 중에서도 이 몸이 무겁고 가벼운 게 얼마든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뛰어난 선수들은 빨리 그걸 또 이겨내더라고요. 자, 김태환 쳐내기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바이드 패스. 자, 가운데로 홈 맞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좀 조선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중앙에 속공을 사용하지 않고 레프트나 라이트로 올리는 토스 일변도라면 사실 블로킹이 11위, 12위하고 있는 경남과학기술대학이라도 다 따라가 다니거든요. 그렇죠. 배구 뭐 1년을 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박종환, 자, 호흡 맞지 않았고요. 속공! 아, 과감하게 속공을 올려준 예. 이태봉 선수죠. 자, 문지훈 선수가 공격을 성공했는데 저도 순간 잠시 넋을 놨어요. 불안불안해서. 자, 오늘 믿어보고 중계 한번 예. 해보실까요? 그렇죠. 믿고 가야죠, 일단은. 지금 뭐 조선대학교 벤치에서도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아, 서브 좋았어요. 강 서브 일단은 받아냈고 2단 왼쪽 오픈 김태환 달려들면서 스파이크! 크로스! 아, 김태환! 역시 큰 공격에서 김태환 선수 화이팅 넘치는 공격. 예. 정말 경쾌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몸풀 때나 첫 번째 공격 때는 좀 무거워 보였는데요. 자, 본인이 그걸 한번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환이 서브를 하러 내려갔고요. 약하게. 이태봉 백토스. 자, 블록컬 완전히 따돌려줬군요. 라이트 토스 굉장히 잘 나왔고요. 정래훈. 정래훈 선수도 팀 공격에서 주축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경기당 12득점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정래훈 선수가 좀 터져준다면 이태봉 선수의 이 세트로 간 자리가 좀 더 가벼워질 텐데요. 아, 서브 좋았고요. 자, 이현수의 강 서브. 다시 왼쪽 블로킹! 문재훈입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블로킹 큰 게 하나 나왔습니다. 사실 문재훈 선수가 작년 시즌에 루키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했고요. 예. 특히 중앙에서 세타 뒤로 돌아가는 백에이킥 굉장히 위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또 멋진 블로킹 하나 잘 바르면서 기분 좋게 조선대학교 득점을 하나 했습니다. 아, 서브 좋았어요. 서브 좋았고 석공! 아, 중앙의 강탄구. 강탄구의 석공이 터져줬습니다. 자, 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렇게 강탄구 선수가 좀 잘해줘야 돼요. 중앙에서 김영근 선수나 강탄구 선수의 활약이 있어야 날개 공격수인 김태환 선수나 김영준 선수가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태봉. 자, 시간차! 아, 뒤에서 받았습니다. 히그 됐고요. 자, 붙었는데요. 쳐내기. 쳐내기! 자, 하지만 밀려나갔죠. 네, 그대로 나갔다는 심판의 판정입니다. 자, 두 명의 브로크킹이 붙으니까 김영준 선수 클로스 쪽으로 길게 봤는데요. 예. 나가고 말았어요. 하지만 시도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많은 시도가 필요한 양 팀이고요. 조선대학교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중앙을 파고드는 시간차 공격인데요. 자, 나갔어요. 자, 나갔죠. 네. 이번에도 나갔습니다. 연속 범실. 경남과기대 김영준 선수입니다. 자, 이창윤 선수와 김영준 선수의 호흡적인 부분이 두 번 정도 맞지 않았는데요. 네. 자, 일단은 뭐 1세트니까 이 1세트 중반부터는 좀 맞춰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석공! 아, 디그 됐고요. 자, 다시 한번 네트 싸움 뒤에서 살려냅니다. 자, 왼쪽에서 때렸는데요. 뒤에서 아, 다시 한번 건져냈어요. 문지훈의 디그 페인트. 다시 한번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양팀. 때립니다. 자, 찬스 왔고요. 자, 이태봉 뛰어오면서 토스. 자, 하지만 토스가 좋지 못했고 이게 또 위협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붙었고 자, 해결이 안 됐어요. 자, 블로킹! 아, 다시 한번 블로킹! 김상곤! 김상곤의 블로킹으로 이 길고 길었던 랠리를 마무리하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경기 초반 이태봉 선수의 토스는 완벽하진 않지만 사실 예. 김상곤 선수나 문지훈 선수의 블로킹 또 박종환 선수의 정확한 리시브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면서 비교적 좋은 경기 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지훈 서브 흔들렸습니다. 자, 넘기지 못했어요. 자, 타임 한번 불어야 되겠죠. 네, 타이밍이 조금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경남과기대고요. 자, 김다영 선수가 이번에 공격 범실을 기록합니다. 자, 라이트 김다영 선수 레프트 지금 쪽에 있거든요. 또 라이트의 김영준 선수 두 공격수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세 번의 공격이 사이드아웃이 되지 않았고요. 예. 그럼으로써 경남과학기술대학은 작전 타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조선대학교의 리시브가 되면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보다 조금 더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8대4까지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이 리시브 매 경기 때마다 저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조선대 입장에서는 오늘 리시브가 더더욱 중요한 게 이태봉 선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터로 계속 활약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트에서 네. 떨어진 공들이 리시브로 전달이 되면 이태봉 선수는 속공이나 이런 아기자기한 시간차 플레이를 할 수 없거든요. 네. 레프트 라이트 일변도 결국 경남 과학기술대학에서는 유리하죠. 그렇죠. 결국 조선대 입장에서는 오늘 중요한 포인트 리시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남 과학기대 그 흔들 수 있는 서브들 필요한데요. 자, 일단 넉점 뒤져 있고요. 아, 다시 한번 브로킹으로. 예. 자, 오늘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네. 초반에 리시브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박현경 선수를 준비시키고 있는데요. 자, 리시브가 후위에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가 지금 이번에도 불안해요. 2단 어렵게. 이번에도 준비 못했어요. 자, 찬스 벌죠. 조선대학교 이태봉 밀어넣고 성공합니다. 김상범 빅킥 직선입니다. 예. 자, 이 이태봉 선수 토스를 많이 보진 못했지만 예전에 그 교과서에서 봤던 A킥, B킥 이게 눈에 쫙 보이는 그런 토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B킥이 일반적인 예. 선수들보다 좀 길어요 지금. 그러니까 초반에 예. 지금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센터진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게 헷갈릴 수 있는. 그렇죠. 자, 이번에 때려봅니다. 성공합니다. 오랜만에 공격 성공 김형준. 사이드아웃을 한번 돌려주는 김형준 예. 선수고요. 김형준 선수도 경기당 11점의 득점 지원. 사실 김형준 선수에게 조금 아쉬운 건 공격 성공률입니다. 네. 많이 공을 때리고 있지만 사실 30% 후반에 미치는 공격 성공률. 그렇죠. 조금 아쉽죠. 좀 더 끌어올려주면서 함께 힘내야 되는데 미뤘어요. 찬스 왔고요. 자, 어렵게 넘어왔고요. 자, 혼전 상황. 다시 한번 토스 왼쪽에서 차례기. 하지만 이태봉 선수의 터치넷 범실. 이태봉 선수의 범실이었군요. 확실히 오늘 김형준 선수는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예. 하지만 운이 좋게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터치넷 범실로 조선대학교 터치넷 범실로 점수를 가져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장의 전광판에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요. 경기장 전광판은 4대9에 멈춰져 있고 정말 스코어는 진짜 스코어는 6대10입니다. 네. 넉점 차. 자, 이 좀 전광판에 이 문제가 좀 있어서 저도 살짝 당황을 했었는데요. 석공! A 석공! 좋았어요. 공까지 나오는군요, 이태봉. 김상곤 선수의 전매 특허는 예. B 석공인데요. B 석공을 뜨는 것처럼 하면서 A 석공까지 올라가는 네. 한마디로 트릭 공격이죠. 세타의 능력이 상당한데요. 이 배구에 대한 이 센스, 배구 지능 지수가 좀 높은 이태봉 선수 같은데요. 2단 올라왔어요. 자, 디그 됐고 이태봉 뛰어줬습니다. 때려야죠. 블록킹! 블록킹! 자, 김형준의 블록킹. 오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첫 번째 블록킹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아주 기분 좋은 블록킹 나왔고요. 예. 자, 과학에 좀 더 힘을 내면서 추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강력한 블록킹이 나왔습니다. 김영준 서브. 자, 범실이에요. 네트 걸립니다. 자,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 못하는 건 좀 아쉬운데요. 자, 경남과학기술대 입장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대학교에 이 세타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기를 해야 됩니다. 네네네. 아니라거나 이런 상황이 방심하면 결국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들어왔어요. 들어갔어요. 서브 에이스. 에이스 박종환. 박종환의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자, 박종환 선수 공격형 레프트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네 경기를 예. 또 리베로로 뛰면서 수비적인 측면도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굉장히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예. 봤습니다. 자, 이렇게 또 박종환 선수가 공격에서 해주면 수비를 뭐 계속 리베로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강력한 공격 박현경. 박현경 선수와 이현수 선수의 1대1이었는데요. 박현경 예. 선수가 뚫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현경 선수도 세트로도 좀 경기에 뛰어 들어왔다가 오늘은 또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예, 팀 사정이 선수층이 얇은 팀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리시브 됐고요. 이태봉 또다시 성공! 리시브가 되니까 지금 김상곤 선수를 라이트에 백에이를 띄워놓고 예. 정래훈 선수를 중앙에 아주 낮은 시간차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효과적인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이 석공 같은 시간차였어요. 네, 아주 좋네요. 네. 자, 가운데를 파는데요. 자, 뒤에서 왔고요.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시 때립니다. 성공합니다. 정대훈. 사실 이태봉 선수의 어려운 토스였고요. 예. 좀 네트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정대훈 선수 과감하게 감아치네요. 8-15. 7포인트 조선대학교가 앞서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상 외로 첫 경기 첫 번째 세트 너무 쉬운데요. 그렇죠. 자, 일단 곽이대가 좀 더 자신감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자, 예. 김영근 공격수. 자, 김영근 선수도 3학년이고요. 네. 경기당 속공과 블로킹 5.5 득점, 5.5의 점수 득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본인의 역할은 5점 정도로 묶여 있는데요. 자, 오늘은 또 얼마만큼 지원할지 기대됩니다. 자, 지금 서브 범실이 4개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초반에 범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좀 기분 좋게 포인트를 올리고 나서 자꾸 범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를 어렵겠다고 쉽게 주고 있는 경남 과기대죠. 예. 자, 그 흐름을 빠른 시간에 바꾸지 않으면 1세트 내줄 수도 있는데요. 아! 서브에이스! 서브에이스를! 정내훈! 정내훈이 해야 됩니다. 자, 정내훈 선수 최근에 제가 두 경기 공격 성공률이 예. 굉장히 좋다고 했고요. 공격 성공률은 두 경기 48%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오늘 1세트 조선대학교 쉽게 풀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내훈 선수가 첫 경기 성균관대학교 경기에만 서브에이스가 없고 그 다음 중부대학교 경기에서 3개, 경희대학교 경기에서 3개, 그리고 직전 충남대 경기에서도 1개 서브에이스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레프트나 라이트로 나가는 날개 공격수들의 역할이거든요. 예. 조선대 입장에서는 1세트 지금 박종환 선수나 정내훈 선수가 충분히 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경기 안에서는 또 의도적으로 이태봉 선수가 속공을 또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상외로 세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상대팀 센터블락들이 속공의 견제를 좀 덜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역으로 이용하면서 자신 있는 토스해주고 있는 예. 이태봉 선수입니다. 방심하고 있는 틈으로 이 칼이 쑥 들어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고 있는 조선대학교 정내훈의 서브. 아하,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 한번 이렇게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 선수들에게는 과감한 플레이들이 더 요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엔 경남과기대학교의 에이스 김태원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김태원 선수가 서브로 분위기를 좀 바꿔줘야 되는 경남인데요. 자, 서브 좋았고요. 자, 이태봉 쫓아가지 못했고 왼쪽으로 토스 때립니다만. 아, 하지만 터치넷 범실 경남과기대 나오네요. 자, 과기대 이번 박형경 선수가 손을 들었어요. 그 전에 이현수 선수의 과감한 공격 괜찮았고요. 네. 사실 이현수 선수는 오늘 여기가 고향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진주 동명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많은 후배들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명구가 이 과기대랑 거의 붙어있어요. 그렇죠. 자, 이번엔 블로커 맞고 나갑니다. 자, 좋았죠. 오랜만에 공격 포인트 성공하는 김형준 경남 과기대입니다. 조금씩 김형준 선수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1세트 사실은 조선대학교가 앞서고 있지만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후반에도 강한 팀이거든요. 자, 서브 들어왔고요. 이창윤의 서브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과기대 왼쪽에서. 아, 다시 잡아냈어요. 때려야죠. 아, 김태환. 자, 모두 다 방심하는 사이에 거기서 스파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사실은 문지훈 예. 선수의 조선대 문지훈 선수의 브로킹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네트를 타고 어택하바가 됐고요. 김태환 선수 이를 놓치지 않고 마무리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자, 12-18 6점 차입니다. 정상수의 리시브였고 주춤거리면서 블로킹 박형경! 박형경이 블로킹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사실 김다용 선수를 대신해서 들어간 박형경 선수 지금까지는 제 몫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자, 리시브도 되고 있고요. 블로킹, 또 공격 득점도 1득점 지원해줬어요. 그렇습니다. 13-18 다시 한번 황동선의 서브였습니다. 아, 이창윤의 서브였고요. 자, 이번엔 블록아웃입니다. 정내훈 선수. 김영준 선수와 1대1이었는데요. 네. 13-19. 생각보다 이제 위기의 상황에서 선수들이 똘똘 뭉치는 부분들이 조선대학교에서 예. 나타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문지훈의 서브. 자, 또 불안해요. 아, 김태현이 지금 불안했어요. 자, 붙었고 하지만 해결해야 됩니다. 박형경. 박형경 선수 공격으로 2득점째 지원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리시브도 불안했고 블로커들도 다 쫓아왔었는데 그 틈을 뚫어냅니다. 확실히 초반에 경남 과기대는 리시브가 난조를 겪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쫓아가면 경남 과기대 충분히 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도망갑니다. 도망을 파고드는 박종환 선수의 시간차.
자, 박종환의 공격 성공입니다. 박종환 선수도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하고 싶었을까요? 예. 리베로로 4경기를 뛰면서. 자, 리베로로 멋진 디그도 짜릿함이 있지만 또 공격수했던 선수들은 공격할 때 그 강 손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또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자, 수비 좋았어요. 이태봉, 자, 이번에 빠르게. 하지만 리시브 됐고요. 디그 됐고, 하지만 아, 자, 여기서 넘기지 못했어요. 자, 김영진 선수 조금 아니한 생각으로 자, 그렇죠. 예, 터치를 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대학교 수준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될 범실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예. 14대 21. 아무래도 이 상대 세트 부상을 알고 조금 방심을 했던 것 같고요. 이태봉 서브 있습니다. 스포트의 1번 자리로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자, 이태봉이 세트 하느라고 공격 못하는 단을 서브에서 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 만약에 경기 초반이지만 이기면 이태봉 선수 인터뷰해야겠네요. 네, 할 얘기가 많아요. 네. 네, 하지만 이번 서브는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생각보다 범실적인 측면 또 리시브적인 측면에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지 못하는 경남 과기대인데요. 예. 자, 일단 뭐 1세트는 1세트지만 이번에 리시브 불안했습니다. 자, 정래훈 때립니다. 이게 들어가는군요. 어떠한 공격도 과감하게 때려주고 있는 정래훈 선수예요. 자, 정래훈 선수가 이번 시즌 물론 잘해주고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경기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확실히 팀의 주 공격수는 나다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 15대 23 이제 두 포인트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갑니다. 박종환의 강한 서브 엔드라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박종환 선수와 이현수 선수를 기용하면서 오늘 경기 1세트지만 사실 조선대학교 서브가 굉장히 강하네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가 서브가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브에 대한 컨디션 또 서브에 대한 강도가 늘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이태봉 왼쪽 오픈 때렸는데요. 블록커 맞고 어택커버 이태봉 2단. 자, 마지막은 때렸는데요. 자, 이게 블록커 맞고 코트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경남 과기대 포인트입니다. 박종환 선수가 2단으로 올려줬던 언더토스로 올려줬던 토스가 붙었고요. 예. 자, 정래훈 선수 좀 무리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박현경. 자, 서브 날카로웠고 이태봉 시간차 성공합니다. 시간차 공격. 자, 뒤쪽에서 이현수 선수입니다. 네, 이현수가 공격 포인트 만들었어요. 자, 올해 루키로 조선대학교를 입학한 이현수 선수. 레프트에서 파워 있는 이 공격이 장점이고요. 오늘 또 리시브도 굉장히 좀 잘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고향에 돌아와서 오늘 더 멋진 경기를 보여주고 싶은 이현수 선수입니다. 자, 이번에 불안했어요. 브로킹 1세트 끝납니다. 조선대학교 브로킹이나 리시브나 예. 공격적인 측면에서 1세트 경남 과기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선대학교가 오늘 1세트를 완벽하게 가지고 오면서 기선을 먼저 제압했는데요. 2세트 때도 이 분위기가 이어갈 수 있을지 잠시 뒤 2세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는 진주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 배구 U리그 1승이 간절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1세트 조선대학교가 먼저 따내면서 2세트를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기록적인 측면을 보면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는
공격적인 측면에서 전체 29%의 공격 성공률 굉장히 낮았죠. 그렇죠. 자, 저 반면에 조선대학교 50%의 공격 성공률, 특히 조선대학교 이 정내훈 선수 공격으로만 5득점, 71%의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면서 예. 자, 압도적인 공격력 조선대학교 1세트 보여줬고요. 이 공격력을 뒷받침하는 것은 결국 리시브거든요. 네. 리시브적인 측면에서도 조선대학교는 43%, 경남과학기술대학은 36%, 특히 이 김태현 선수의 리시브 성공률이 22%밖에 되지 않아요. 예. 경남과학기술대학의 리시브를 맡고 있는 김태현 선수의 이 리시브 난조, 결국 공격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태현 선수가 좀 리시브에 좀 더 충실을 해주면 오히려 공격에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자, 선수들은 예. 수비적인 측면에서 컨디션을 풀어가면서 결국 공격적인 측면에 성과가 나오거든요. 네. 자, 배구 선수는 수비와 공격, 특히 수비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컨디션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지금 김태현 선수 뒷모습이 잡히고 있는데 이 몸에 이 부항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그렇게 완벽한 몸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느낌이. 네, 몸이 조금 무거워 보여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를 많이 뛰었고요. 사실 팀 공격의 60% 이상을 담당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는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배구에서 체력이 이게 쉰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스파이크 할 때 어깨나 이런 게 소모성이잖아요. 그렇죠. 부상도 네. 심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배구입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김태현 선수가 좀 잘 이겨내고 좀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블러킹! 안쪽 떨어집니다. 김영근 선수가 따라가 봤지만 정내훈 선수 그 빈 공간을 정확하게 찾았어요. 네. 자, 경남과기대 선수들이 정말 아쉬워하는 모습이 저희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자, 이전에 이태봉 선수가 올린 토스도 굉장히 라이트 쪽에 잘 올라갔고요. 네. 왼쪽 김태환. 자, 들어왔죠? 들어갑니다. 이번엔 네트 맞고 안쪽에 들어왔어요. 자, 확실히 김태환 선수도 조선대학교의 이 두 명의 브로킹들이 밀착 마크하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네. 공격에 대한 부담은 가지고 있어요. 각도를 크게 만들려고 하고요. 또 조금씩 조금씩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세트 중간에 들어와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박현경이었는데요. 첫 번째 서브 2세트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자, 범실이 나왔고요. 라이트 네. 쪽에 박현경 선수가 들어가면서 수비적인 측면과 공격적인 측면 지원을 바라고 있는 김영태 감독이죠. 그렇습니다. 자, 김영태 감독도 생각보다는 경기가 쉽게 풀어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번에도 살짝 벗어납니다. 자, 전반적으로 조선대학교 오늘 공격력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격적인 선수들로 포진을 했다. 서브적인 측면에서도 범실이 나오더라도 강하게 때리라는 주문을 확실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공격에서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했던 조선대인데요. 강합니다. 자, 이번에 어택커 보냈고요. 왼쪽에서 때립니다. 블로킹! 문지훈! 자, 문지훈의 1인 블로킹이 상대 에이스 김태환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김태환 선수는 클로스를 봤고요. 문지훈 네. 선수는 그 클로스를 막는 왼손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선대학교 3-2. 확실히 오늘 김태환 선수 두 명의 브로킹들이 따라다니면서 집중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 황동선 리시브가 길었다. 아, 다이렉트. 직접 공격 성공합니다. 박종환입니다. 박종환. 박종환 선수도 공격적인 측면도 굉장히 좋고요. 수비적인 측면에서 이 조선대학교가 리시브 성공률이 높아진 이유 박종원 선수에게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한 명의 리베로가 더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안정감을 수비에서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경 리시브 좋았고 왼쪽 다시 한번 김태환 전에게 전에게 시도인데요. 성공합니다. 성공했어요. 자, 네. 확실히 1대1에서는 김태환 선수도 뚫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세타가 중앙의 속공을 좀 사용하고 레프트 라이트로 넘어간다면 경남 과기대 입장에서도 조금 수월한 공격 패턴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히려 이 이태봉 선수가 더 다양하게 경기를 운영해요. 그렇습니다. 김태환! 아, 살짝 벗어납니다. 정말 조금 벗어났어요. 네. 거의 깻잎 한 세 장 정도 차이로. 시도가 좋았어요. 네. 지금 저, 예, 그렇습니다. 저 5번 자리, 4번 자리 네. 사이가 굉장히 많이 비었거든요. 자, 김태현 선수의 날카로운 서브였습니다만 살짝 빗나갔고요. 문지훈의 서브. 박현경 불안했고 왼쪽 달려오면서 스파이크. 아, 크로스 급격 만들었어요. 김현경. 김현경. 김형준. 김형준이죠? 선수입니다. 네, 김형준.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한 189의 김현경 선수. 김형준 선수죠? 예. 4학년이 또 하나 또 해냈습니다. 한 점 차. 자, 이창윤 세터. 자, 살짝
애매한 곳에 공을 잘 떨궜고요. 정래홍 수비 됐어요. 자, 황동선 2단 자 때려줘야죠. 연타로 넘깁니다.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태봉 달려들어오면서 왼쪽으로 공격 성공. 박종환 오늘 그동안 공격하지 못했던 한풀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환 선수가 공격으로 지금 4득점 5득점째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좋은데요. 자 날카로운 공격이 계속해서 꽂히고 있고요. 위력이 더해지고 있는 박종환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태봉 안전한 서브를 선택합니다. 시간차! 자, 찬스 왔어요. 자, 어택커버! 자, 아, 엉켰어요, 여기서. 하지만 예. 문지훈 선수와 리베로 정상수 선수 두 선수의 콜이 좀 엇갈렸네요. 그렇습니다. 김상곤 선수와 엇갈렸군요. 김상곤 선수와 이 정상수 선수 예. 두 선수입니다. 자, 정상수 선수도 1학년이고 리베로로 오늘 경기 뛰고 있습니다. 자, 경기 초반, 중반, 2세트 초반까지는 굉장히 정상수 선수의 리시브도 좋습니다. 예. 강탄구 자, 잘 올라왔고요 리시브 이태봉 자 정래용 페인트 뒤에서 커버를 했습니다. 자 왼쪽 곽현경이 뛰어줬고 달려오면서 천혜기인데요 자 선심은 길을 높이 들었고 네 제 눈에 지금 맞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제 눈은 왜 그게 안 보일까요? 같은 자리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자 이제 주심의 시그널이 중요한 거죠. 예 자 일단 주심의 시그널을 한번 살펴보죠. 자 확인하고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 신중한 판정을 어떻게 해보죠. 자 그냥 나갔다는 판정이군요. 그냥 나갔다고 판정을 하는데요. 네. 자 김상곤 선수가 멀쩡히 웃는데요. 자 웃는 자가 범인입니다. 자 박종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경기 서브 강하게 자, 아 좋았어요. 살짝 나갑니다. 서브 아주 좋았는데요. 자 서브 에이스도 하나 있었고 이번 서브도 날카로웠고 확실히 박종환 선수 수비적인 측면도 살아나고 있고요 공격적인 측면도 과감해졌어요. 예, 오, 재능이 있는데요 이 선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김영준의 서브 경남과길에 넘어가지 못합니다. 자 오늘 김영준 선수 서브 범실만 3개째거든요. 예. 김영준 선수가 살아나지 못하면 김태환 선수 하나 가지고는 이 경남과기대 배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서브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김상곤. 자 이번에 정말 서브도 뭐 좋았지만 이 리시브가 좀 아쉽네요. 자, 김상곤 선수의 장점 서브도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중앙의 네. 성공 정확도가 무려 60%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 선수인데요. 자 이번에도 서브, 오, 또 날카로워요. 자 2단 제자리에서 블록킹! 아, 문지호! 역시 조선대학교 오늘 전략 강한 서브 그리고 문지훈 예. 선수나 김상곤 선수의 블록킹의 기대 이 기대를 정확하게 해결해주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10대 6 넉점차가 됐고 다시 한번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작전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이번 직전에 서브 두 개가 물론 좋긴 했지만 이 황동선 리베로가 좀 받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그 전에 예. 사실 저는 경남과학기술대학의 이 어떠한 문제점 8번에 이 김형준 선수의 범실부터 시작된 거죠. 예, 그렇죠. 그 범실이 나오지 네. 않았다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을 텐데요. 지금 김형태 감독이 김형준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경남과기대 선수층도 그렇게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걸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자 하지만 또 기본적인 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김영준 선수도 또 라이트에서의 백어택 또 레프트나 라이트의 공격 다양한 공격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서브 범실입니다. 자 서브 두 개가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고요. 그렇지만 김상곤, 김영태 네. 감독이 1점을 얻어온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네. 작전 시간으로 그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형경의 서브 네트 밖으로 넘어갔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사실 저런 예. 토스는 굉장히 어렵고 창의적인데요. 자 문지훈 선수도 근데 문지훈 선수가 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해줬어요. 예. 저도 어떻게 이 장면을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태봉 선수도 굉장히 웃고 있고요. 교과서적인 토스는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걸 또 문지훈 선수가 공격까지 해내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서로 간의 약속은 예. 분명합니다. 강 서브! 서브 에이스입니다! 오늘 정래훈 선수 정래훈! 서브 득점 2득점 인재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두 번째 서브 에이스 정래훈! 서브가 굉장히 많이 휘고요. 스핀이 많이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중계석이 지금 서브 넣는 정면에 지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래훈 선수의 그 휘어 들어가는 게 그대로 보일 정도로 강한 서브였습니다. 이번에도 휘어 들어가네요. 이거 에이스인가요? 서브 에이스! 연속 서브 에이스 정래훈. 자, 황동선 선수 한 번은 황동선 선수. 또 황동선 선수는 리시브 성공률이 50%를 넘고 있는 그렇죠. 아주 좋은 리베로인데도 불구하고 자, 오늘 강한 서브 굉장히 위력적이네요. 그 다음은 또 김태현 선수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코스를 또 집중적으로 또 노려볼 것 같은데요. 또다시 올라갑니다. 강하게 이번 황동선 잘 받았고 왼쪽 김태범! 자, 블로킹! 이태범! 이태범 선수 직선을 막아내네요. 자, 이태범 블로킹! 확실히 오늘 강서브가 나오니까 중앙의 속공 빈도가 굉장히 떨어진 경남 과기대고요. 예. 레프트 쪽이나 라이트로 날아가는 토스는 이 중앙의 센터진들이 다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 과기대의 공격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명 선수의 서브가 네트에 걸립니다만 자, 14대7까지 8까지 점수차를 벌려놓은 조선대학교입니다. 정래훈 선수 괜찮습니다. 네트에 예. 걸렸지만 강한 서브 일변도 자, 달래는 것보다는 패기 있게 과감하게 때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죠. 그렇습니다. 김영근 서브 이태봉 시간차 하지만 넘어갔어요. 김영근의 디그 백토스 다시 한번 정래훈 대각 디그 좋았어요. 자, 이번에 디그 해내는 박현경. 자, 김태환 연타 넘깁니다. 찬스볼 석공 강탄구 선수의 터치넷 예. 범실이죠. 그 전에 강탄구의 터치넷 범실 하지만 또 석공도 대단했어요. 자, 문지훈 네. 선수가 라이트에서 빠르게 세트 앞쪽으로 돌아가면서 A 석공을 성공시켰고요. 조금 토스가 낮았지만 문지훈 선수도 굉장히 몸이 가볍고 컨디션이 많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경남과기대 김영태 감독 표정이 상당히 안 좋은데 생각보다 경기 안 돼요. 예. 네. 자, 시간차 쳐내기 개인적인 예. 어떤 역량이죠. 브로킹 보고 과감하게 쳐내는 김태환 선수. 자, 요령 있게 공격 포인트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자, 일단 본인의 몸이 좀 무겁더라도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이 어깨 에이스라는 어깨 무거움 김태환 선수가 지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자, 1학년 때 지금 한국전력으로 입단한 김혁 선수와 에이스 역할을 주고받았던 예. 김태환 선수예요. 혹자들은 많은 분들이 또 그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부상이 좀 있으면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는 자, 들어왔죠? 자, 엔드라인 끝에 걸립니다. 자, 김영준 선수 김영준 공격 성공. 자, 범실은 많지만 그래도 김영준 선수 득점은 하나씩 하나씩 쌓아주고 있거든요. 예. 15대10입니다. 5포인트 차. 자, 경남과기대 좀 더 좁혀가면서 2세트 접전으로 가야 되는 경남입니다. 김태환! 강한데요. 2단 이태봉 올렸고 정래훈 페인트! 빈 곳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는 정래훈의 페인트. 자, 두 명의 브로킹이 붙었고요. 토스는 백어택인데도 너무 붙었거든요. 네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선택이 어지는 페인트였는데 유효 적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남 과기대는 대비하지 못했고 다시 한 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박형경 리시브. 자, 시간차. 자, 찬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될 수 있죠. 이번에 강탄구 블로킹. 강탄구 하지만 자, 지금 터치넷 범실이냐 공이 네트를 건드렸냐 이 부분인데요. 자, 한번 살펴보죠. 부심을 부르는 주심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어떤 판정이 내려질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순식간에 또 자, 일단 터치넷 범실은 부심의 권한이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심의 정보를 주심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거든요. 자, 합의를 했고 판단을 내립니다. 자, 터치넷 범실이라는 거죠. 자, 터치넷 범실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주장이 이제 주심에게 가서 지금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주장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장에게는 네. 권한이 있거든요. 자, 김영태 감독은 공이 떨어지고 나서 하지 않았냐 아니면 공과 같이 맞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자, 조선대학교 한 점이 더 갑니다. 17대10 경남과기대 점점 더 2세트도 어려워지는데요. 자, 쫓아가려면 지금 쫓아가야 되는 경남과기대. 자, 박현경 리시브 들렸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졌는데요. 3단으로 넘깁니다. 찬스볼 조선대학교 한 점 더 도망갈 수 있는 기회. 이태봉 가운데를 선택! 하지만 앞서 터치넷 범실을 만회하고 있는 강탄구네요. 그렇습니다. 자, 강탄구가 끝까지 쫓아가면서
가운데 지켜내면서 한 점을 가지고 오는 경남 과기대입니다. 자, 사실 박종환 선수의 움직임이 레프트 쪽에서 빠르게 중앙을 파고드는 시간차였고요. 예. 실질적으로 놓치기 힘든 상황인데 강탄구 선수 좋은 브로킹 위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창윤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자, 이번에 시간차 비슷한 속공이었는데 자, 박현경! 자, 뒤가 됐고요. 자, 왼쪽에서 블로킹! 아, 연속 블로킹! 강탄구! 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강탄구 선수예요. 자, 사실 놓칠 수 있는 두 개의 브로킹을 강탄구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지금 해결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의 속공만 보여주면 완벽한 오늘 경기를 보여주는 강탄구 선수가 되겠네요. 자, 17대 12 5점 차. 점수는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만 분위기 경남과기대 좋습니다. 조선대학교 이태봉 백어택 밀어줬는데요. 꽂힙니다. 아, 정훈! 이전에 라이트로 올라가는 이태봉 선수의 토스 좋았고요. 네. 정내훈 선수 클로스에 큰 각 만들어내면서 마무리까지 굉장히 경쾌한데요. 그렇습니다. 18대 12예요. 6점 차. 이태봉 선수가 토스의 손 모양은 조금 어색하지만 네. 그래도 나가는 구질은 생각보다 선수들과 잘 호흡이 맞아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 나갑니다. 박현경의 스파이크가 엔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과감하게 2단에서 때려봤는데요. 네. 브로킹은 붙지 않았고요. 자, 경남과기대에서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김영태 감독입니다. 자, 양 팀 다 리시브적인 측면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경남과기대 오늘 이 조선대학교를 맞이해서 서브 리시브에 대한 범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레프트나 라이트로 가는 높은 토스, 특히 레프트 쪽에 있는 토스들이 조선대학교의 블록진들에게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어려운 경기 펼치고 있는 경남과기대고요. 반면에 조선대학교는 네. 서브가 잘 들어가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가고 있죠. 네. 특히 조선대학교가 이전에 네 게임에서 보여줬던 이 범실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조선대학교 어떻게 보면 성장할 수 있는 팀의 어떠한 이 분위기를 체인지 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범실이라는 건 뭐 상대를 누가 어느 팀을 만나든 자신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많이 줄여가고 있고요. 자, 이태봉 날카로운 서브. 날카로워요. 왼쪽 오픈 때립니다. 자, 선심의 기가 높이 올라오는군요. 나갔다고 보는가요? 자, 아쉬워하는 박현경. 터치아웃 아니면 나간 거였는데요. 네. 주심은 나갔다고 판정을 했고요. 자, 조선대학교가 20점 고지에 먼저 올라섭니다. 그리고 자, 이태봉의 서브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태봉 선수 서브가 굉장히 날카롭네요. 이번에 또 강하게. 자, 김태현이 잘 받았고 백토스. 자, 이번에는 자, 찬스 왔어요. 왔군요. 자, 조선대학교 차내기 성공. 박종환 선수 차내기. 박종환의 공격 포인트. 박종환 선수의 레프트 공격이 김영준 선수의 왼손을 맞고 나갔어요. 네, 점수 차가 더 벌어집니다. 생각보다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경남과기대 또 김영태 감독이 계속 지시를 하고는 있거든요. 네, 이태봉 다시 한번 자신 있게 김태환. 2단, 3단, 강탄구. 어려운 공격 강탄구 선수. 예. 또 세타 이창윤 선수의 토스업도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공격, 어려운 토스 해냈네요. 자, 강탄구의 득점이 나왔습니다만 좀 더 많은 득점이 필요하고 강한 활약이 필요한 경남 과기대 선수들인데요. 강탄구 생각보다는 양 팀의 전력 차가 상당히 나고 있어요. 예. 생각보다 조선대가 오늘 준비를 또 많이 하고 왔고 먹히고 있습니다. 블로킹. 블로킹이고요. 어택 커버 2단. 2단에서의 공격. 정래훈인데요. 정래훈 선수가 왼손잡이기 때문에 가능한 공격이었고요. 이태봉과 동선이 좀 겹치긴 했습니다만 이게 또 행운의 또 포인트가 또 이어지는 조선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수비적인 측면은 확실히 한쪽으로 내려놓고 공격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아직까지 2세트까지는 이 전략이 먹혀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오늘 자신 있게 이렇게 서브를 때리고 있는데 이번에 나갔습니다. 범실이 나가도 저렇게 자신 있게 때려주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다음 서브 때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리시브가 흔들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네. 자, 과기대 2세트도 지금 많은 점수 뒤져 있고요. 조선대학교는 이제 석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세트를 가지고 끝까지요. 석공! 볼을 찌르는 비석공, 김상곤. 네. 자, 공중에 또 김상곤 선수가 오래 또 머물면서 타이밍을 또 조절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김상곤 선수 체공량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요. 미들브로커로서 네. 리딩 능력도 굉장히 좋아요. 또 항상 저녁에 나와서 야간 운동을 그렇게 잘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후반으로 가면 경기력에서 나오거든요. 네. 참 이 선수들 보면 이 사회생활하는 거랑 참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성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실력은 둘째치고요. 그렇습니다. 블로킹! 자, 살아있어요. 자, 살렸고요. 자, 넘겨야죠. 3단 넘어갑니다. 조선대학교 찬스볼.
석공 마무리. 자, 최승진 선수가 들어와서 공격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승진 선수까지 기용해보고 있는 조선대학교고요. 최승진 선수가 첫 경기 성균관대학교 경기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출전하지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센터 포지션에서 주로 활약을 하고 있었던 선수인데요. 자, 공격 포인트를 하나 기록한 최승진이었고요. 김성곤의 서브도 좋았고, 자 이번에 홈맞지 않았고 어디로 가나요? 아, 자 달렸고요. 집중하지 못했던 경남과학이대. 자 조선대학교 찬스입니다.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자 하지만 한 번 더 경남과학이대 공격. 백토스 박현경. 아 라이트의 클로스 강 공격 박현경. 사실 박현경 선수는 세터 포지션, 라이트 포지션 두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는 선수고요. 예. 서브가 굉장히 좋고 수비적인 측면에서 또 파이팅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고군분투해주고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 팀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태봉 밀어줬고 성공합니다. 아, 중앙에 빠른 픽킥. 네. 문지훈. 자 이렇게 2세트도 조선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1세트보다 더 완벽하게 가지고 왔어요. 자,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측면이 더 강해진 조선대학교고요. 예. 특히 찬스볼에서 예측불허 또 과감한 속공들이 자주 나오면서 경남과학기술대학의 브록진을 흔들었죠.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가장 큰 이 2세트를 준 이 원인. 예. 어떻게 보면 서브 범실, 또 김태환 선수의 리시브, 또 황동선 리베로의 리시브 이 실패들,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2세트는 리듬을 잃었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기록이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점들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3세트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진주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경남 진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조선대학교와 경남과학이대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2세트 기록 한번 좀 살펴주시죠. 저 어떻게 보면 리시브적인 부분에서도 전반적으로 10% 이상 조선대학교가 앞서는 경기를 예. 했고요. 리시브가 앞서다 보니까 세트 플레이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간 조선대학교. 공격적인 예. 부분에서도 50% 대 35%. 약 15%가량 조선대학교가 앞섰어요. 예. 이러한 부분이 결국 큰 점수 차이로 났고요. 특히 이제 조선대학교가 강한 서브를 때려주면서 서브 에이스 득점도 있었거든요. 특히 정내훈 선수의 이 서브 2득점 아, 굉장히 네. 중요한 순간에 나왔죠. 그렇습니다. 자, 이 오늘 조선대학교가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인 구단처럼 이태봉 선수가 지금 토스를 하고 있어서 이 상대가 정말 당황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오늘 이태봉 선수 예. 토스에 대한 이 모션, 특히 손 모양, 또 나가는 토스에 대한 구질,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세타와는 조금 다른 느낌, 동선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 선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맞춰서 때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조선대학교의 의외의 모습인데 오늘 이 모습만 보면 진짜 어느 팀을 만나도 좀 다른 팀들 긴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공격. 자, 3세트 과기대 공격 성공합니다. 자, 일단 레프트나 라이트 쪽의 큰 공격에서는 경남과학기술대학이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중앙에서 김영구 선수와 강탄구 선수의 이 분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또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차! 이번에 블로킹 맞고 아웃입니다. 김영근 중앙의 미들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 폭 각을 더 크게 만들면서 쳐내기를 했죠. 정내훈 선수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정내훈 선수는 2세트 57%의
공격 성공률 4득점을 지원했습니다. 표정에서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백터스 백어택 뜹니다. 뒤에서 박종환 디그 됐고 오른쪽에서 자, 이번에는 나가 오 이번에는 나갔죠? 나갔죠. 네, 네. 이번에는 나갔어요. 타점을 잡지 못했고요. 네. 자, 강하게 한번 때려봤던 정대훈 선수였습니다. 정대훈 선수도 4학년 팀을 이끄는데 어려운 상황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태봉 밀어줬고요. 이번에 틀어서 이현수. 이현수 선수 3득점째 좋은데요. 자, 이현수가 완벽하게 또 강하게 꽂아주면서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오늘 이현수 선수 리시브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미흡하지만 공격적인 측면 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잘해주고 있어요. 예. 자, 일단 뭐 1학년 선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또 성장하는 모습 또 내년이 더 밝게 보이는 또 조선대학교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래원! 에이스! 서브에이스! 오늘 서브에이스만 4개째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서브 좋네요. 정말 이번, 네. 회전이 굉장히 크게 막 먹고 있고요. 자, 이 스핀이 굉장히 많이 먹다 보니까 엔드라인 근처에서 쭉 떨어지거든요. 자, 인과 아웃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정래원 선수의 좋은 서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본인의 가장 많은 서브에이스를 기록한 경기가 됐습니다. 자, 김태환 어렵게 넘겼고 찬스볼 왼쪽 다시 한번 이현수! 아, 블락아웃 만들어내는 이현수! 자, 이현수 성공합니다. 이현수도 고등학교 때 팀의 동명고등학교의 레프트를 맡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사실 공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 이현수 선수가 아마 진주 동명고가 경남 과기대랑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자주 왔을 텐데. 아, 그렇죠. 자, 자, 좋았어요. 강한 서브 정래원 이번에도 뒤에서 이번에 디그까지 해줍니다. 2단 자별이 좀 나빴어요. 자, 이태봉이 공격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번 마무리 강탄구. 거의 개인 시간 차성의 A속공을 강탄구 선수 마무리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앞서 1, 2세트에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경남과학기술대학이 지금 3세트 정도에서는 지금 속공, 중앙속공의 빈도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런 부분들은 좋은 징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경기 끝나지도 않았고요. 김태환! 강서브였고 이태봉 쫓아오면서 오른쪽 정래원! 이번에는 김형준! 자, 김형준 선수 정래원의 직선 공격을 왼손이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손 모양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경남과학이대 3세트 분위기를 끌어올 수 있는 흐름들이 하나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브도 굉장히 날카롭게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김태환 올라갑니다. 강했고 하지만 리시브 괜찮았어요. 2단 넘깁니다. 자, 2단 패스 페인트 이태봉 보여줄 건 다 보여주는데요. 자, 이태봉이 오늘 첫 번째 공격 포인트입니다. 네, 저 상황이면은 대부분 왼손을 써서 패스 페인트를 놓는데요. 네. 이태봉 선수는 오른손으로 패스 페인트를 놨어요. 자,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이태봉 선수나 팀 동료들이 웃고 있잖아요. 자, 지금 뭐 야구에서 제일 치기 힘든 선수의 공이 이 컨트롤이 안 되는 선수의 공이거든요. 야구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좀 이상하게 또 의외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지금 당황하는 모습. 자, 지금 심판에게 어필을 하는 것은 이태봉 선수가 났던 이 오른손의 패스 페인트가 어쩌면 네트를 넘어서고 나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냐. 오버넷을 네.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또 항의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이현수 선수가 마음먹고 한번 때려봤는데 엔드라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선대학교 서브 강도가 3세트 초반까지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네요. 예, 점점 좋아지고 있는 이 조선대학교의 강한 모습 오늘 경기에서만요. 또 하나 정성수 선수의 리베로 역할도 충분히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네. 자, 정성수 리시브 됐고요. 2단 다시 한번.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박현경 붙었고 블러킹 어택 커버. 자, 3단 가운데 김태환 길게 뿌립니다. 자, 아, 이게 나가는군요. 하지만 김태환 선수 범실이에요. 김태환의 범실. 자, 점수를 쉽게 주고 있는 경남 과기대인데요. 네. 지금 3세트 물러날 곳이 없거든요. 그렇죠. 리시브를 정비하는 것이 제1번 순입니다. 그리고 범실도 좀 줄이고요. 그렇습니다. 흐름을 뺏기지 않아야 되는데요. 자, 이번 서브 날카로웠습니다. 그대로 넘어왔고 이태봉 밀어줬고 블러킹 다시 한번 어택 커버. 이태봉이 올라갑니다. 이태봉 스파이크. 자, 오늘 이태봉 다 하는데요. 자, 나갑니다. 나가죠.
대장 박형경 선수 손끝을 보고 쳐내긴 했는데요. 네. 맞지 않고 나가는 공격이었고요. 자, 이태봉 선수가 라이트에 올라온 공격 또 과감하게 자신의 이제 전매특허인 공격도 한번 보여줬는데요. 네. 자, 오히려 지금 이태봉 선수가 세터 가고 나서 표정이 더 좋아졌어요. 자, 5대 7입니다. 경남과기대의 흐름 다시 살려내는 블로킹! 박종아! 박종아 블로킹! 확실히 박종원 선수와 이 중앙의 미들 브로커인 문지훈 선수 지금 브로킹 컨비네이션이 아주 잘 맞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상대편 공격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문지훈 쪽으로 때리자니 문지훈이 높이가 있고 자 하지만 또 박종원이 그 타이밍을 또 잘 쫓아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자 석공 자, 중앙 공격 강탄구 선수 석공 좋았죠. 자 지금 뭐 경남과기대는 공격이 되는 쪽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강탄구 선수가 중앙에서 점수를 올려주고 있고요. 김태환 선수는 지금 공격 성공률이 38%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자, 강탄구 선수만 지금 67% 공격 성공률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정환의 리시버가 나빴고 붙었는데요. 때립니다만 네트를 넘기지 못하는 정래훈 7대 8. 과감한 공격은 좋았습니다만은 예. 사실 조금 버거운 공격이었고요. 위치나 네. 토스에 올라가는 상황이라. 자, 과기대 계속해서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조선대학교 범실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또 흐름이 이어질지요? 리시브 조금 나빴고. 자, 올라갑니다. 브로킹! 김영근 한 손을 번쩍 들어올립니다. 자, 김영근 선수 앞서 3세트 초반에 아쉬운 브로킹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브로킹을 예. 만회하는 정확한 브로킹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의 브록진들 김영근 선수와 강탄구 선수의 활약이 나오면 나올수록 조선대학교는 힘이 든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자, 8대 8 동점에서 이번 서브가 엔드라인 살짝 벗어납니다. 아쉬운 강탄구.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금 분위기가 올라온 상황이었는데요. 네. 다시 조선대학교가 한 점 앞서고 있고요. 이태봉의 서브입니다. 자, 이태봉의 서브도 강력을 조절하고 있고요. 석공! 자, 뒤에서 디그 냈고 오른쪽 때렸습니다. 브로킹! 박형경! 박형경 선수 오늘 자 교체돼서 지금 5득점, 6득점 지원해주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블로킹도 두 개 이상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1세트 중반에 나와서 1세트에 정말 좋은 활약해줬고 물론 세트는 내주긴 했습니다만요. 꾸준히 지금 윙 쪽에서 공격해주는 선수는 박형경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범실.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의 범실이 나오다 보면 이제 두 번째 올리는 석공에는 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이태봉 선수고요. 자, 하지만 생각보다 범실이 늦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이런 범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범실로 된 거는요. 자, 어쨌든 조선대학교 범실. 자, 리시브 됐고요. 자, 이태봉 하지만 석공으로 뒤에서 경남과기대 찬스볼 김태환! 아, 하지만 직선 사이드라인을 약간 벗어났는데요. 예, 나가고 말았습니다. 확실히 김태환 선수가 이전에 보여줬던 이 2단 공격 또는 결정력을 지어줘야 되는 상황에서의 득점 지원 네. 오늘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물론 지난 한양대 경기에서도 11포인트 그 다음에 서브에이스 2개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이 잘할 때는 아주 많은 득점을 또 해주고 공격 이끌어주는 선수인데 석공! 비석공 좋았습니다. 자, 김영근 두 명의 블로커들이 김태현 선수를 집중 마크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김영근 선수에게는 노브라킹의 기회가 왔어요. 그렇습니다. 11대 10 한 점 경남과기대가 앞서고 있고요. 하지만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밀려있는 경남과기대 이태봉 자 개인 시간차 찬스 보러 왔고요. 통하지 않았고요. 왼쪽 때립니다. 자 하지만 터치넷 범실 정래훈 선수 예. 자 타임을 한번 끌어갈 상황이 된 조선대학교인데요. 그렇습니다. 급격하게 분위기가 역전된 상황이거든요. 네. 타임 부르죠. 자 조선대학교 벤치에서 작전 시간 박성필 감독이 요청합니다. 자 경남과기대 생각보다 팀에 대한 이 중앙에 대한 이 센터진 특히 김영근 네. 선수나 강탄구 선수의 활약이 지금 3세트에 나오고 있고요. 자 김태환 선수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예상보다 경기당 18.3점의 득점을 지원하는 김태환 선수인데 김태환 선수의 득점 지원은 조금 약하지만 예. 그래도 어떻게 보면 3세트 김영근 선수나 강탄구 선수가 블로킹이나 석공에서 풀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12대 10 2포인트 경남과기대 앞서고 있고요.
자, 마지막 세트로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여있는 경남과기대인데요. 자, 조선대 입장에서는 앞서 나왔던 비속공의 범실, 예. 또 정래훈 선수의 터치넷 범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급격히 분위기가 지금 낮아진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박현경의 서브! 어렵게 넘어갔고 때려야죠! 자, 성공합니다! 이현수, 과감한데요? 예. 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1학년 신입생 이현수가 해결해주면서 조선대학교 분위기 다시 한번 가지고 오는 대기를 마련합니다.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에서는 이현수 선수가 해주고 있고요. 네. 박종원 선수가 공격과 수비, 또 정상수 선수의 리베로 선수의 이 수비력, 오늘 조선대학교 전략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 김태원! 아, 수비됐어요. 자, 김상곤 디그 다시 한번 때려야죠. 최력이! 이현수 요령 있는 공격 동점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윤 선수의 오른손을 막고 나가는 최력이 의도적이었죠. 예. 12대 12 동점. 상당히 레프트 쪽에서 올리는 이태봉 선수의 토스가 짧았거든요. 네. 자, 하지만 직선으로 과감하게 틀어치는 이현 선수. 자, 김상곤의 서브. 왼쪽 오픈 때렸어요. 아, 성공합니다. 김태환. 김태환 선수의 이 전매특허죠. 예. 중앙에서 레프트 쪽에 슛킥을 날라가면서 각도 큰 클로스 공격으로 만들어내는 이 김태환 선수의 전매특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만 코스가 너무나 좋았고요. 김용근의 서브. 자, 리시브 됐고요. 이태봉 가운데 공격. 아, 들어왔어요. 엔드라인 쪽에 걸리는군요. 공격 성공. 중앙의 시간차 공격 이현수, 예. 선수 다시 한번 공격 지원입니다. 자, 이현수가 지금 7-8포인트까지 지금 공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성필 감독의 감독은 중앙에 있는 김상곤 선수에게 다음 플레이를 지시를 확실히 하고 있고요. 예, 정래훈 살짝 벗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미팅 포인트가 조금 뒤에 있었기 때문에 공이 좀 밀렸고요. 예. 다시 과기대가 앞서갑니다. 14대 13. 3세트는 팽팽하게 10점 중반대까지 두 팀이 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순간에 이제 김태환 선수의 결정력, 또 어떻게 보면 조선대 입장에서는 이태봉 선수가 범실을 하지 않는 것, 이런, 예.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이번 서브 김태환 범실 손에 잘못 맞은 것 같아요. 자,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 몸이 생각보다 좀 처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시작 전에도 무거웠고 이 무거운 게 좋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게 왜 무거운지 보여주는 체력이 또 빨리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 김태환이었습니다. 서브 범실 나갑니다. 이현수. 자, 이현수 선수도 공을 조금씩 조금씩 끌고 내려오는데요. 1, 2세트 때 위에서 때렸던 이 스파이크 서브들 잘 들어갔거든요. 네. 3세트의 범실이 지금 두 개째예요. 자, 15대 14. 아무래도 조금씩 3세트 오면서 체력적인 부담들을 양 선수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시간차! 자, 뒤에서 어택커 못했어요. 다시 박현경! 자, 성공합니다. 직선! 직선 공격! 블로킹 뒤에 있었던 정상수 맞고 나갑니다. 자, 1, 2세트 때 이 경남과학기술대학의 이 브록진들은 이태봉 세타의 이 토스 구질들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어려워서 따라다니지 못했는데요. 네. 확실히 3세트에 들어서는 잘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6대 14, 두 점 앞서고 있는 경남과학기대. 정상수 리시브, 이태봉, 자, 블록! 안쪽에 2단! 자, 3단 넘기지 못하는군요. 못했어요. 자, 하지만 지금도 속공에 두 명의 이 브로킹이 따라붙는 경남과학기대고요. 예. 확실히 유효 브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경남과학기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조선대 입장에서는 일단 이 큰 고 공격수들, 이현 선수나 박종환 선수, 정래현 선수의 이제 활약이 지금 정말 필요할 때가 왔네요. 그렇습니다. 문지훈, 자, 왼쪽으로 오픈 공격. 자, 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현수 리티그 그리고 백어택 정래훈. 정래훈 선수 강합니다. 자, 정말 강한 공격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상대 수비 얼굴에 맞았기 때문에 정래훈 선수가 미안하다고 사인을 한번 보내줍니다. 정래훈 선수가 저 백어택 라이트 쪽에서 때리는 백어택의 강도 또는 위력이 좋은 게 각도가 크게 크게 나오거든요. 특히 직선과 클로스 상황에 따라서 잘 때려주고 있어요. 예. 결국 동점을 다시 만드는 조선대학교. 가운데 속공! 천에게 성공합니다. 자, 오랜만에 김영준 선수의 시간차가 성공을 했고요. 예. 시간차 공격이었습니다. 경기당 11득점을 지원하고 있는 김영준 선수. 현재 18.3점을 지원하고 있는 김태환 선수. 오늘 경기에서는 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서브 있습니다. 리시브가 불안했던 이현수. 자, 이현수 선수는 지금까지 아주 잘해주고 있었는데요. 예. 리시브 성공률도 50% 유지하고 있었고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경기 진짜 경기가 되고 있는 두 팀이죠. 그렇습니다. 자 집중을 해야 되는 양팀 선수들인데요. 3세트 지금 뭐 두 개를 먼저 경남이 뺏겼다 해도 3세트 이기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예. 김영준 선수의 밀어넣기 성공했어요. 자 김영준이 네트 앞에서 이태봉과 붙었었는데요. 자 이제 경기가 20점 언저리에 들어서서 조선대학교의 두 번째 작전 타임이 있고요. 네. 두 번째 작전 타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리시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리베로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박성필 감독이고요. 19-16 석점차 조선대학교가 이 3세트 초반에도 좀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약간은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심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태봉 선수가 토스의 구질이 일반 세터와 다르게 시간차나 속공을 올릴 때 모션이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남 과기대 입장에서는 브록진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하고요. 적응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유효브럭 이후에 이제 네. 김태환 선수나 김영준 선수의 공격이 터져준다면 조선대학교는 어려운 상황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네. 자, 조선대학교가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갈지요. 어버이드 패스. 이태봉 백터스 백어택 정래온 페이터. 자 터치넷 범실. 터치넷 범실 내려오면서 네트를 건든 것 같아요. 자, 정래온 선수가 때리기에는 토스가 조금 낮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페인트 절묘했네요. 19-17입니다. 자 그리고 이태봉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자 이태봉 선수도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강한 서브 한번 때려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태봉이 공격수입니다. 강하게! 강하게 한번 시도해보죠. 하지만 잘 받았고 왼쪽! 자 다시 한번 김영근 디그. 박현경이 때렸는데요. 블로킹 자, 걸립니다. 다시 한번 디그 됐는데요. 하지만 나갔죠. 사이드라인 나가고 말았습니다. 19-18 조선대학교 다시 한 점차까지 추격합니다. 자 확실히 조선대학교도 이태봉 선수 강한 서브가 나왔고요. 네. 라이트 쪽에 공격이 한번 막혔고 레프트 쪽에 공격이 한번 막히면서 일단 조선대학교 이 위기를 조금씩 벗어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점까지 추격했습니다. 19-18. 자, 이 포지션에서는 김영준 선수가 앞에 있기 때문에 김영준 선수의 이동 시간차 또는 빠른 시킥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 네. 부분에 이제 김영태 감독이 지시를 했습니다. 가장 득점 확률이 높은 코스를 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영준 선수가 라이트에 있고요. 지금 김태환 선수가 후위에 있는데요. 김태환 선수의 백어택 아니면은 김영준 선수의 이 공격. 네. 또 예상외로 속공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리시브가 먼저 중요한데요. 이태봉 강서브 네트마크 넘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쫓아갔고 백에서 때렸는데요. 김영준 선수. 나갔어요. 아,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김영준 사이드라인을 살짝 벗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선심 주심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고 19-19 결국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이 포지션에서 한번 1세트 때 어려움을 겪어서 대량 실점을 했던 경남 과기대거든요. 예, 빨리 끊어야 돼요. 이태봉 강하게. 자, 리시브 됐고 석공. 또 범실이에요. 다시 한번 나가죠. 자 일단은 선심은 나갔다고 길을 활짝 들었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대학교 편에 있는 다시 한번 예. 1선심부터 4선심까지 다 모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김영근 선수의 틀어서 치는 이 직선에 대한 속공이 김상곤 선수의 손을 막고 나갔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한번 지켜보죠. 주심의 판정인데요. 자 나갔다고 보는 거죠. 자 그대로 나갔다고 봤습니다. 19-20 조선대학교가 결국 3세트도 역전에 다시 성공합니다. 자, 맞았으면 육안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확실한 이 시그널로 가고 있는 주심입니다. 이태봉! 자 이번에 그대로 넘어왔어요. 찬스 왔어요. 찬스 볼 이태봉! 아 이게 또 들어가는군요. 이게 성공이 돼요. 조금 낮았지만 김상곤 선수가 그래도 책임감 있게 처리해줬어요. 예. 자 방금은 이태봉 선수가 때릴까 말까 순간 고민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이태봉 선수는 후위라 때릴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살짝 좀 토스가 네. 애매했었어요. 자 네. 이런 부분들. 네, 이제 경남 과기대 입장에서는 두 번째 작전 타임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자, 중반에 3세트 중반에 경남 과기대 중앙의 센터진들 또 김영준 선수나 김태환 선수의 분전 득점 지원이 있으면서 일단은 앞서가는 모양새였는데요. 예. 이태봉 선수의 강력한 서브를 바탕으로 조선대학교의 이 플레이가 나오면서 사실 이 포지션에서 지금 4득점째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태봉 선수가 아무래도 이 계속 스파이크를 때렸을 때보다 체력이라는 게 좀 많이 남아있을 것 같고. 자, 배구에서는 사이드아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이 한 포지션에서 지금 네 번째 전력이 이미 다 노출이 된 거죠. 그렇죠. 뒤에서 이태봉 디그 다시 한번 찬스 볼 왼쪽 블러터. 하지만 박현경 오늘 박현경 선수를 투입한 것은 이 김영태 감독의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자, 박현경이 오늘 공격, 수비, 블로킹 모든 면에서 팀의 단비를 내려주고 있는 박현경입니다. 다시 한 점차. 자, 리시 불안해요. 리시 불안했어요. 자, 공격도 불안했고. 아, 황동 선수 디그 좋았고요. 찰스볼 김태환! 김태환 선수의 크로스 공격! 해결해줍니다! 성공입니다! 마지막 순간, 중요한 순간에 김태환 선수 득점 지원해주네요. 이럴 때 에이스가 빛이 나는 거거든요. 자, 이전에 황동선 선수의 기가 막힌 디그가 있었고요. 예. 레프트 쪽에 올라오는 김태환 선수의 마무리 크로스 공격. 좋았네요. 21대 21 다시 동점입니다. 김영준의 서브. 자, 리시 됐고요. 직접 공격! 김태환! 연속 공격 포인트! 그리고 다시 앞서가는 경남 과기대입니다. 자, 정상수 선수가 리시브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예. 자, 점프 토스로 할 수 있었지만 이태봉 선수 사실 점프 토스에 능숙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이렇게 미숙한 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한 차이인 거죠. 예, 미세한 차이요. 이번에도 토스가 불안했고. 자, 다시 한번 경남 과기대 찬스볼 김태환! 자, 클로스! 이번에는 한번 뒤가 됐는데요. 자, 정상수 됐고 오른쪽에서 밀어넣기 뒤에서 커버도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고요. 다시 김태환! 클로스 공격! 연속 세 번째 공격 포인트 올려놓는 김태환! 1세트와 2세트 이 클로스 공격, 김태환 선수의 클로스 공격을 조선대학교 김상곤 선수와 문지훈 선수가 꼭꼭 막았거든요. 예. 3세트 후반부터 조금씩 뚫리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김태환이 본인이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천행 시더니에서 디그됐어요. 디그됐어요. 자, 2단 마지막 때렸는데 헛스윙입니다. 조금 짧았고요. 2단 토스가 조금 예. 짧았고. 하지만 김태환 선수 에이스다운 역할. 자, 어차피 찬스볼로 넘겨주면 조선대학교의 반격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한 과감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23대 22 한 점 차를 내주었습니다만 자, 이 경기가 어떻게 3세트 흘러갈지요. 박종환의 서브. 오! 서브 에이스 박종환! 아, 김용근 선수, 중앙에 있는 김용근 선수가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요. 예. 선수가 리시브를 할 수 있도록요. 자, 이번엔 박종환 선수의 서브가 좋았다기보다는 경남과학대 실수예요. 경남과학대학의 실수도 있지만 박종환 선수의 서브도 좋았어요. 확실히 예. 지금 박현경 선수의 짧은 저 부분들은 약점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박종환 다시 한 코스인데요. 자, 동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 너무 많이 틀어친 것 같은데요. 자, 나갔어요. 나갔어요. 자, 조선대학교가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자, 두 명의 브록진들이 붙어다니면서 김태환 선수에게 부담을 줬고요. 예. 각도를 크게 만들려고 했지만 범실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23대 24 박종환. 배팅 걸립니다. 듀스로 가는군요. 24대 24. 이럴 때는 정말 과감하게 때려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은 예. 이 박성필 감독이 과감하게 때려보려고 시그널을 줬거든요. 신호를 줬어요. 근데 자, 선수가 조금 네 소심했네요. 다음번에 아마 강하게 때릴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혼날 것 같아요. 자, 박현경 서브 좋아요. 자, 이태봉 호흡 맞지 않았습니다. 찬스볼 경남과기대 김태환 올라갔고 자, 먼 곁을 봤는데요. 자, 이 부분이 라인을 약간 벗어났어요. 예. 자, 김태환이 보기는 잘 봤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각도가 나오지 않고 하지만 센터에 이 중앙의 수비수가 라이트 쪽으로 치우친 건 봤거든요. 예. 절묘한 빈 공간 하지만 범실입니다.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네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다고 보네요. 들어왔다고 선심이 자 사인을 보냈고 주심은 선심을 부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주심이 보기에도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예. 자, 일단 김영태 감독 앞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렇죠. 김영태 감독은 확실히 아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심의 마지막 판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모든 선수들이 주심 한 말을 보는데요. 들어왔다고 보네요. 들어왔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서브 에이스로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26대 24 세트 스코어 3대 0으로 조선대학교가 경남과학기술대학교를 잡고
자, 시즌 첫 승을 기록합니다. 자, 마지막에 조금 아쉬운 상황은 경남과학기술대학에서 맞이하게 됐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조선대학교 오늘 세타가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공격력을 앞세운 이 포지션 또는 전략, 선수 기용 이런 부분들이 경남과학기술대학을 잘 공략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경남과학대 입장에서는 리시브가 1, 2세트 때 너무 안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태환 선수에게 이 집중된 공격들 조선대학교의 이 브록진에 이 막히거나 유효 브록이 되면서 김태환 선수의 역할이 조금 줄어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경남과학기술대학이 앞으로 경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숙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대학 배구리그가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경기가 매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좀 더 보완해서 또 다음 경기 승리를 또 노려야 되는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고 조선대학교는 오늘 경기가 좀 분명히 반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조선대학교 지금까지는 성균관대, 경희대, 중부대, 충남대 등 리그의 상위권을 이끌어가고 있는 강팀들과 경기를 했거든요. 예. 자, 앞으로 이제 경남과학기술대학을 비롯해서 목포대학이라든지 명지대라든지 이렇게 지금 승수를 쌓아나갈 수 있는 경기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경기를 바탕으로 조금 더 또 화이팅 넘치고 조직적인 플레이 또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갖고 온다면 나머지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팀의 맞대결이었고요. 조선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첫 승을 한 박성필 감독 안 만나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꼭 만나봐야죠. 네, 자, 오늘 박성필 감독과 그리고 좀 저희가 오늘은 좀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터뷰 이태봉 선수를 좀 했으면 어떨까요? 이태봉 선수가 당연히 이태봉 선수를 불러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잠시 뒤에 저희가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경남 진주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조선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자, 1승이 간절한 두 팀이었는데요. 그 간절함을 푼 쪽, 더 간절했던 팀이 아마 조선대학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경기의 승장 박성필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승리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뭐 승리 소감부터 먼저 여쭐 수밖에 없어요. 좀 첫 승이 좀 늦게 나왔어요. 네.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세타가 바뀌고 이런 와중에서 상당히 지금 계속 힘든 시합을 많이 했는데 또 마침 주전 세타가 좀 많이 아픈 상태에서 이태봉 선수가 아주 그냥 활약이 너무 좋습니다. 당연히 얘들한테 고마움을 느낍니다. 예. 정말 이태봉 선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또 이태봉 선수뿐 아니라 오늘 공격수들이 정말 그동안에 못했던 그 한을 다 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좀 이태봉 선수에게 좀 집중된 게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4학년 정내원 선수가 팀 주축인데요. 현재 태봉이가 없는 태봉이가 없는 자리를 내원이가 좀 잘 맞춰줄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하필이면 감독님 인터뷰할 때 지금 장내에 좀 이상한 소리가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음 질문 또 넘어가야 되겠죠. 아, 감독님 이제 첫 승입니다. 작년에 6강 처음으로 6강 가셨는데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그 목표를 향해서 어렵지만 또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이렇게 게임을 해보는 과정에서 저희 지방에 있는 팀들이 6강 된다는 것이 조금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 팀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근데 어째 작년에는 저희들이 선수들이 17일반 해서 아주 좋은 샷, 좋은 선들도 냈는데 올해도 거의 못지않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경기장이 안 도와주네요. 자, 감독님 인터뷰 경기장이 안 도와주지만 그래도 승리한 것도 분명하고요. 예, 자, 이 바탕으로 더 좋은 모습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방에서 또 양 팀 마찬가지지만 또 올라오고 또 팀을 꾸려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박성필 감독님을 만나뵙고요. 자, 이어서 오늘 이태봉 선수를 안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이태봉 선수가 왔네요. 네, 이태봉 선수가 옆에 있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리는데, 자, 오늘 세터로 나왔어요. 이게 대학 리그에서 처음이었는데 어땠어요? 세터로 나간 소감이라고 해야 되나? 소감은 제가 일단 세터를 하면 제가 공격수를 많이 해봤으니까 공격수들이 어떤 공을 좋아하고. 이제 레온이 형이나 이제 중요할 때 올려주면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형들이 있으니까 좀 재밌고 이제 할만합니다. 아, 공격수들이 어떤 공을 좋아할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저는 이제 선수가 아니니까 비전문가가 볼 때는 그렇게 좋아하는 공은 아닌 것 같았는데 잘 치더라고요. 네. 뭐 미리 또 이렇게 호흡을 맞추었거나 뭐 그랬던 적은 있어요? 네, 연습 때 이제 며칠 안 됐지만 지금 이제 맞추고 있는 단계인데 그냥 올려주기만 하면 일단 때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맞춰주거나 공격수들이 저한테 얘기해주고 이러니까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거라서 지금은 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예, 팀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터를 했지만 공격수로서의 이태봉 선수 좀 욕심이 있고 미련이 있을 텐데 자, 이 어떻게 앞으로 남은 경기 제가 듣기로는 앞으로 계속 세터 하셔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는 공격수보다는 일단 세터하면서 이제 경험이나 이런 거 이런 부분에서는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공격수에는 다시는 하고 싶지만 일단 지금은 팀이 더 중요하니까 팀을 생각해서 저는 세타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앞으로도 좀 그런 활약 팀을 좀 이끌어가야 될 텐데 좀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오늘 오랜만에 또 첫 승을 했고요. 예. 자, 마지막으로 각오 한번 듣고 승리 소감까지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이기면 이기는 그 승리했다는 그 쾌감 때문에 계속 이기고 싶고요. 이제 지는 게임보다는 이기는 게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어웨이 경기보다 홈 경기 이기는 걸로 네, 저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어웨이보다 홈에서 더 열심히 하면서 승리를 챙기겠다고 한 이태봉 선수였습니다. 오늘 대학리그에서 세터 데뷔 전이었는데 네, 오늘 성공적인 데뷔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활약 그리고 또 이 경험이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 밑거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의 세터로 오늘 데뷔한 이태봉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이태봉 선수 생각보다 이 세터 포지션에 대해서 좀 재미를 좀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자, 일단은 이태봉 선수 오늘 예상외로 좋은 토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조선대학교의 공격수들이 이태봉 선수의 토스를 믿고 했던 그 경기 오늘 이 포인트가 승리를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태봉 선수 또 다른 면을 본 거죠. 예. 자, 그러면서 표정도 좋아지고 또 배구에 대한 재미도 좀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자, 어떤 선수로 또 거듭날지 또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였기도 했고요. 자, 경남과기대 마지막으로 좀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2년 동안 신입생 못 받아서 좀 힘들었잖아요. 사실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신입생이 들어오는 경남과기대고요. 경남과기대 입장에서는 또 김영태 감독이 굉장히 또 명장 중에 명장이거든요. 선수들을 잘 길러낼 것으로 믿고요. 또 오늘 봤듯이 굉장히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아오는 이 경남과기대. 이게 하나의 이제 이 지역의 이 명소 또는 이 지역의 어떠한 이벤트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남과기대 조금만 분발한다면 예전의 명성 충분히 되찾을 것으로 믿어봅니다. 네, 정말 할 얘기가 많았고 또 재밌는 장면도 많았던 오늘 경남과학기술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맞대결이었습니다.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원말씀의 김민철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